제 19 법사 공덕품 1장 육군의 공덕을 밝히다. 네, 이어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며 남을 위해 해설하고,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옮겼으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800가지 눈의 공덕과 1200가지 귀의 공덕과 800가지 코의 공덕과 1200가지 혀의 공덕과 800가지 몸의 공덕과 1200가지 뜻의 공덕을 얻을 것이니, 이 공덕으로 눈, 귀, 코, 혀, 몸, 뜻의 6가지 기관을 장엄하여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게 되리라. 2장. 눈의 공덕을 밝히다. 이 선남자 선녀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맑고 깨끗한 몸의 눈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안과 밖에 있는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다 보되, 아래로는 아비주옥으로부터 위로는 유정천까지 다 보게 되리라.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을 보며 업의 인연과 갑으로 태어날 것을 다 보고 아느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송호를 푸시었다. 만일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 법화경을 설하면은 그 공덕을 잘 들으라. 이런 사람 팔백 공덕 맑은 눈을 얻으리니, 이와 같은 장엄으로 그눈 매우 깨끗하며 부모님께 받은 눈이 삼천세계 가운데에 미루산과 수미산과 처리산을 모두 보며 다른 모든 산과 숲과 그 바다와 강과 하수, 아래로는 아비지요, 이쪽으로는 유정천의 그 가운데 여러 중생 모든 일을 다 보나니, 하늘눈은 아직까지 얻어보지 못했으나 육안으로 보는 힘이 이 같음을 바로 알라. 3장. 귀의 공덕을 밝히다. 또 상정지나,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가지고 읽거나 외우며 남을 위해 해설하고 옮겼으며, 이런 사람은 1200가지 귀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맑고 깨끗한 귀로 삼천대천세계의 아래로는 아비지요,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안과 밖에서 나는 가지가지 말과 소리를 들으리라. 이러한 귀로 코끼리 말, 소, 수레 소리를 들으며 우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고동 소리, 발아치고 굽치는 소리, 종소리, 방울소리, 웃음소리, 말하는 소리를 다 들으리라. 남자의 소리, 여자의 소리, 동자의 소리, 동녀의 소리, 법의 소리, 법 아닌 소리, 괴로운 소리, 즐거운 소리, 범부의 소리, 성인의 소리, 기쁜 소리, 기쁘지 않은 소리를 다 들으며, 또 하늘 소리, 용의 소리, 야차의 소리, 검달바의 소리, 아수라의 소리, 가루라의 소리, 긴나라의 소리, 마우라가의 소리를 다 들으리라. 불타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를 다 들으며, 또 지옥의 소리, 축생의 소리, 악의 소리를 다 들으리라. 비구의 소리, 비구니의 소리를 다 들으며, 성문의 소리, 덕지불의 소리, 보살의 소리, 부처님의 소리를 다 분별하여 들으리라. 다시 요긴한 것을 들어 말하며 삼천대천세계의 암과 밖에 있는 육체 소리를 비록 하는지는 어찌 못했으나 부모로부터 받은 맑고 깨끗한 귀로 다 듣고 알리라. 이와 같이 가지가지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지라도 귀의 근본은 파괴되지 않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송으로 읊으시었다. 이 경전을 받아 지녀 읽고 쓰고 설법하면 부모님께 받은 그 귀, 깨끗하고 맑고 맑아 이런 귀로 삼천세계의 모든 소리 다 들으니, 코끼리 말, 수레소와 종과 방울 북소리며 가야금과 琵파통소, 피리 부는 소리들과 맑고 고운 노랫소리 듣더라도 애착 않고 많고 많은 사람 소리 모두 듣고 아느니라. 여러 하늘 유한 음악 그 소리도 다 들으며, 남자 소리, 여자 소리, 동자 소리, 동녀 소리, 험한 삼천 계곡에서 가른 빙간 무쇠들이 지저귀고 우는 소리, 그 소리도 모두 듣고 지옥 중생 고통받고 형벌받는 소리들과 배가 고픈 아기들이 먹을 것을 찾는 소리, 많고 많은 아수라들 바닷가에 모여 살며 서로서로 말을 할때 울려나는 큰 소리들,
법화경을 설하느니 여기 편히 머물면서 그런 소리 다 들어도 귀의 능력 완전하네. 시방세계 가운데서 새와 짐승 우는 소리 설법하는 그 사람은 여기에서 모두 듣고 여러 세계 범천이의 광음천과 변정천과 유정천에서 하는 말들 여러 가지 소리들을 법사 여기 머물면서 모두 얻어 듣고 있네. 모든 비구 대중들과 많고 많은 비구니들 경전 읽고 외우면서 남을 위해 서라는 말 법사 여기 머물면서 그런 소리 다 들으며 또한 다시 여러 보살 경전 읽고 외우면서 남을 위해 설법하고 기쁜 뜻을 해설하는 이와 같은 여러 음성 모두 얻어 잘 듣노라. 모든 부처 크신 성조 중생교화 하시느라 많은 대중 가운데서 묘한 법을 연설하니 법화경을 가진 이는 그 말씀을 다 듣노라. 삼천대천 큰 세계의 안과 밖의 모든 음성 아래로는 아비지요 위쪽으로는 유정천의 그 가운데 나는 소리 빠짐없이 다 들어도 귀의 귀는 총명하여 모든 소리 분별하네. 법화경을 가진 이는 하늘귀가 아니라도 부모 주신 귀일망정 그 공덕이 이렇노라. 사자 이 경을 가진 이의 코의 공덕을 설하다. 상정지나 또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가지고 읽거나 외우며 해설하고 옮겼으면 800가지 코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맑고 깨끗한 코의 기능으로 삼천대천세계 이하 아래 그리고 안과 밖에 가지가지 여러 향기를 맡느니라. 수만나꽃의 향기, 사제꽃의 향기, 만리꽃의 향기, 천복꽃의 향기, 바라라꽃의 향기, 붉은 연꽃의 향기, 푸른 연꽃의 향기, 흰 연꽃의 향기와 꽃나무의 향기, 과일나무의 향기와 정자향, 침수향, 사과라 발전향, 사과라향, 천만가지 조합한 향과 소금 가루향, 중국에 만든 향, 바르는 향 등의 미묘한 향기들을 법화경을 가지는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서 다 맡고 분별하리라. 또 모든 중생들의 냄새를 분별하니 코끼리, 말, 소, 양의 냄새와 남자, 여자, 동자, 동녀와 동녀의 냄새와 풀과 나무, 수풀의 냄새와 혹은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모든 것들의 냄새를 다 맡아 분별하여 착오가 없느니라.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는 이는 비록 이 세계에 머물러 있다 해도 또한 천상의 모든 냄새를 다 맡을 수 있나니 제석천에 있는 바리질다라와 구비다라 나무의 향기와 만다라꽃의 향기, 마하만다라꽃의 향기와 만수사꽃의 향기, 마하만수사꽃의 향기와 전단향, 침수향, 가지가지의 가리향과 여러가지 꽃의 향기들 이와 같은 하늘의 향기가 화합하여 풍겨내는 향기를 맡아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모든 하늘 사람들의 향기를 맡으니 석재환이니 훌륭한 궁전에서 오용락을 즐기면서 기쁘게 놀 때의 향기와 혹은 미묘한 법당에서 도리천의 천인들을 위하여 설법할 때의 향기와 또 여러 동산에서 논일 때의 향기와 그 밖에 다른 하늘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멀리서도 다 맡느니라. 이와 같이 점차로 위로 올라가 범천에 이르고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늘 사람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다 맡으며 모든 하늘 사람들이 사르는 향의 향기도 다 맡고 하느니라. 또 성문의 향기, 벽지불의 향기, 보살의 향기와 부처님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멀리서도 잘 맡아 있는 곳을 아느니라. 비록 이와 같이 많은 향기를 맡을지라도 코의 기능은 파괴되지도 않고 차고도 없나니 만일 분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해주려 할 때에도 그 생각과 기억이 분명하여 틀림이 없느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읊으시었다. 이런 사람 청정 않고 여러 세계 가운데의 향기롭고 추한 냄새 가지가지 담았는다. 수만나향, 사제꽃향, 다마라향, 전단향과 침수향과 계향들과 가일향기 다 맡으며 남자 여자 중생들의 온갖 향기 또한 맡고 설법자는 멀리서도 있는 곳을 알아내며 대전유왕 전유왕 그의 아들 여러 군신, 군인들이 있는 곳을 향기 맡고 알아내며 봄에 지닌 귀한 봄에 땅속에 든 고물이나 전륜왕의 궁녀들을 향기 맡고 알아내며 여러 사람 장신구와 의복이나 영락이며 가지가지 바른 향을 향기 맡고 알아내네.
법화경을 가지느니 하늘 인간 하는 행동 유의하고 신통함을 향기 맡아 알아내고 여러 나무 꽃과 과일 모든 길은 냄새들을 경가지니 여기에서 그 있는 곳 모두 안에 깊은 산골 험한 계곡 전단향에 꽃이 피며 그 가운데 있는 중생 향기 맡고 알아내며 허리산과 큰 바다와 땅속에 있는 여러 중생 경가지니 향기 맡고 있는 것을 알아내네. 아수라의 남자 여자 그들 모두 권속들이 투쟁하고 장난함을 냄새 맡고 알아내며 거칠고 넓은 들판 좁고 험한 골짜기에 사자의 이리 코끼리와 들소 물소 호랑이들 사는 곳을 냄새 맡고 분명하게 알아내며 뱃속에 든 어린애가 남아인가 여아인가 바보인가 온전한가 냄새 맡아 알아내며 향기 맡은 이런님은 태아 장례 성공 여부 어머니의 순산까지 정확하게 알아내며 냄새 맡는 이런 힘은 남녀들이 생각하는 어리석고 성내는 마음 닦는 선을 알아내고 땅속 깊이 감추어진 금과 은과 귀한 보배 구리 같은 여러 가지 냄새 맡아 알아내며 값도 모를 많은 영락 진귀하고 천한 것들 나온 곳과 있는 곳을 냄새 맡아 분별하네. 하늘나라 많은 꽃들 만다랗고 만수삭고 발이 질다 나물들도 향기 맡아 알아내며 하늘나라 여러 궁전 상중하의 여러 차별 보배꽃의 장엄함을 향기 맡아 알아내며 하늘동산 좋은 궁전 미묘한 법당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 향기 맡아 알아내며 하늘에서 법 듣거나 오용락을 즐길 때에 오며가며 안고 누움 향기로서 모두 알고 천녀들이 입은 옷에 꽃과 향을 장엄하고 두루 돌면 즐겨 놀 때 향기 맡고 모두 안에 이와 같이 점차하여 범천세계에 올라가서 깊은 선정 들고 나옴 향기 맡고 알아내며 방음천과 변정천과 유정천에 이르러서 처음 나고 없어짐을 냄새 맡고 알아내네. 많은 비구 대중들이 법에 항상 정진하여 앉고 서고 경행하고 경전 읽고 외우면서 혹은 숲속 나무 아래 용맹정진 좌선함을 경가지니 냄새 맡고 있는 곳을 알아내네. 보살들이 뜻이 굳어 좌선하고 독송하며 남을 위해 설법함을 냄새 맡아 알아내고 방방곡고 계신세존 일체 공경받으면서 중생 위에 설법함을 향기 맡아 알아내며 부처 앞에 있는 중생 이경 듣고 기뻐하며 법과 같이 수행함을 향기 맡고 알아내니 법내 없는 보살의 코 비로 얻지 못했어도 법화경을 가지느니 후에 공덕 이뤄노라. 보장 이 경을 가지는 이에 혀의 공덕을 설하다. 또 산정 지나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이 경을 받아가지고 읽거나 외우면 남을 위해 해설하고 옮겼으면 1200가지 혀의 공덕을 얻으리라. 좋은 음식이나 나쁜 음식이나 맛 좋은 음식이나 맛이 없는 음식이나 여러가지 쓰고 떫은 것도 그 혀에 닿으면 모두 좋은 맛으로 변하여 하늘의 감로수와 같이 달고 맛있게 되느니라. 만일 이런 혀로 대중에게 법을 설하면 깊고 미묘한 음성이 생겨 듣는 이의 마음이 다 기쁘고 유쾌하게 되리라. 또 모든 천자와 천녀와 재석천과 범천의 여러 하늘이 깊고 묘한 음성으로 연설하고 순서 있게 하는 설법을 다 와서 들으리라. 또 여러 용, 용녀, 야차, 야차녀, 건달바, 건달바녀, 아수라, 아수라녀, 다루라, 다루라녀, 빛나라, 빛나라녀, 마오라가, 마오라가녀들이 법을 듣기 위하여 다 와서 친근하고 공경하며 분량하리라. 또 비고 비군이 우가세 우가요와 주가, 왕자, 여러 신하와 그 권속이며 소전륜왕과 대전륜왕과 칠고천가의 내외 권속이 각각 그들의 궁전을 타고 와서 법을 들으리라. 이 보살이 법을 잘 설하기 때문에 바라문과 거사와 나라 안의 백성들이 그 목숨이 다하도록 모시고 따르며 공양하리라. 또 여러 성문과 벽제불과 보살과 부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을 즐겨보시며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러 부처님이 다 그곳을 향하여 법을 설하여 주시니 그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능히 다 받아가지므로 깊고 미묘한 목소리로 법을 설할 것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읊으시었다. 이런 사람 청정한 혀 나쁜 맛은 보지 않고 먹고 싶는 모든 음식 감로 맛이 되느니라. 깊고 묘한 맑은 음성 대중 위에 설법하며 여러 인연 비유로서 중생 마음 인도하니
모두 듣고 기뻐하며 좋은 공명 다오이니 여러 하늘 용과 야차 아수라와 여러 중생 공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와서 법을 듣고 이런 설법하는 사람 맑고 고운 음성으로 삼천세계 채우려면 그 뜻이 곧 이뤄지네. 크고 작은 전륜성화 일천아주 건축들이 합장하고 공경하며 항상 와서 설법 듣고 여러 하늘 용과 야차 나탈이나 비타지도 깊은 마음 찾아와서 공양하기 즐겨하니 범천왕과 마왕들과 자제천과 대자제천 이와 같은 하늘 중생 미묘하고 고운 음성 얻어 듣기 즐겨하여 항상 그곳 찾아오며 여러 부처 제자들이 설법하는 음성 듣고 수호하는 생각으로 몸을 덜어 나타내네. 육장 경을 가진 이 몸의 공덕을 설하다. 또 삼정지나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거나 외우며 남을 위해 해설하고 옮겼으면 800가지 몸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런 사람은 맑고 깨끗한 몸을 얻되 마치 맑은 유리와 같으므로 중생들이 그 사람 보기를 즐겨하느니라. 그 몸이 맑고 깨끗함으로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들의 태어나고 죽을 때와 성품이 높고 낮음과 모습이 아름답고 미움과 좋은 것과 악한 곳에 태어나는 일이 모두 그 몸 가운데 나타납니다. 또 철인상과 대철인상과 이루상과 마하미루상 등 여러 상과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이 그 몸에 모두 나타나며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는 많은 중생들이 다 그 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또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여러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이 다 그 몸 가운데 빛과 모양으로 나타나느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로 개송으로 표시었다. 법화경을 가지는 이 그 몸 매우 청정하여 유리같이 맑고 맑아 중생 보고 기뻐하니 깨끗하고 맑은 거울 여러 형상 비치듯이 청정 미묘 보살 몸에 세상 것을 모두 보니 혼자서만 밝게 알 건 다른 사람 볼 수 없다. 삼천세계 그 가운데 일체 모든 중생이며 하늘인간 아수라와 지옥아기 축생들의 이와 같은 여러 모습 그 몸 안에 나타나며 모든 하늘 여러 궁전 유정성과 철인성과 평일성과 큰수미산 큰바다의 모습들도 청정하고 미묘하신 그 몸 안에 나타나네. 여러 부처 성문들과 불자들과 보살들이 혼자거나 대중 속에 설법함이 나타나며 무루법성 미묘한 몸 비록 얻지 못했으나 맑고 맑은 그 몸 안에 온갖 것이 나타나니 7장 경을 가진 이의 뜻의 공덕을 밝히다. 다시 삼정지나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가 멸두한 뒤에 세상에서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거나 외우며 남을 위해 해설하고 옮겼으면 1200가지 뜻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맑고 깨끗한 뜻으로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들으면 한량 없고 가위 없는 뜻을 통달하리니 이 뜻을 능히 알고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을 연설하되 한 달로부터 넉 달 내지 1년 동안을 하리라. 그가 설하는 모든 법이 그 뜻을 따라서 참모습과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며 만일 세간의 경서나 세상을 다스리는 언어나 학설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직업을 말하더라도 다 정법에 따르게 되리라. 또 삼천대천세계 여섯 가지 갈래에 있는 중생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마음속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으며 마음속에 어떤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아느니라. 비록 미혹을 완전히 제거하여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청정한 지혜는 얻지 못했지만 그 뜻이 맑고 깨끗함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똑같다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미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서 설법하신 바이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려고 개송으로 표시었다. 이런 사람 청정한 뜻 영리하고 지혜로워 미묘하온 마음으로 상중하의 법을 알고 한 개송만 듣더라도 무량한 뜻 통달하며 차례차례 설하는 법 한 달 넉 달 1년이라. 이 세계의 암과 밖에 일체 모든 여러 중생 하늘 용과 인간들과 야차들과 여러 귀신 여섯 갈래 그 중생이 마음으로 생각함을 이경지닌 공덕으로 일시에다 알 수 있고 시방 대신 많은 부처 백법으로 장엄하고 중생 위에 설법하면 모두 듣고 받아갑니다. 무량한 뜻 생각하고 한량없이 전해도 잘못 하나 없는 것은
법화경을 지닌 공덕, 법의 실상, 모두 알고 뜻에 따라 체에 차례하며 명자 언어 통달하여 아는 바를 연설하니 이런 사람 하는 설법 부처님의 법임으로 이경 연설함으로써 두려움이 없느니라. 법화경을 가진 사람 맑은 뜻이 이와 같아 무료법을 못 얻어도 이런 모양 갖추니라. 이 사람은 이경 진연 높은 경지 머물러서 모든 중생 위함으로 기뻐하고 공경받네. 천만 가지 방편으로 좋은 법은 분별하여 중생이의 설법함은 법화경을 지닌 공덕, 법사 공덕 품품. 네, 잠시 후에 예,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멀어가지고.